영국의 작가 윌리엄 제이콥스가 쓴 원숭이 손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의 군인이었던 화이트 씨라는 사람이 인도에서 돌아온 자기의 부하에게 주술이 걸려있는 원숭이 손을 기념품으로 받게 됩니다. 이 원숭이 손은 실제로 원숭이를 잡아서 그 손을 박제해서 기념품으로 만든 그런 원숭이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 손에는 특별한 마술이 걸려있다고 전해졌는데, 누구든지 이 원숭이 손에 말을 하면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하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화이트 씨는 반신반의하면서 남들이 없는 장소에서 몰래 한번 그것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원을 한번 빌었습니다. 그는 원숭이 소를 잡고 이야기하기를, 지금 나에게 200파운드를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생전 처음 본 사람이 그 200파운드를 가지고 와서 그 화이트 씨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화이트 씨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에게 무슨 돈이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아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기계에 끼어서 죽어서 이제 제가 부의금으로 200파운드를 가지고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이 아버지가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원숭이 그 손을 붙잡고 다시금 두 번째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제발 내 아들을 돌려다오라고 그렇게 두 번째 소원을 빌었습니다. 한참 만에 아들이 돌아왔는데 유령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죽은 아들의 유령은 아픔을 호소하는 모습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화이트 씨는 세 번째 소원을 빕니다. 내 아들을 편히 쉬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소설이 끝나게 됩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조그만 욕심을 채우고자 200파운드 구한 것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잃고 그 아들이 정말 편하게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그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빠 오늘 제가 저 주방에 있는 칼로 정말 놀고 싶은데 주세요 하면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렇게 위험한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로또 한번 맞춰주세요. 여러분들 로또 맞춰서 돈 번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을 다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는 바로 이 화이트 씨와 같은 사망의 길을, 정말 아픔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욕심으로 구한 거, 또 우리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한 거 다 응답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정말 합당한 것에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때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심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다면 누가 이야기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확신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나 아니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주 자연스럽고 또한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이 온다면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내주해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오셨다는 증거는 우리의 구속함을 기다리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모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23절에 보시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 몸을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 몸을 입혀 주실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는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아, 주님께서 오시면 좋겠다, 우리의 이 애통과 또한 사망과 고통과 슬픔이 있는 이 몸을 떠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원히 살 몸을 입으면 좋겠다라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모르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있다면, 그것을 체험한 적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거의 한 밤이 새도록 6시간 이상 세 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이곳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왔더니 제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나요? 안 하고 있었나요? 예, 뭐 하고 있었어요? 예, 잠자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시면서 너희가 한시 동안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부탁을 다시 하십니다. 그리고 멀리 가셔서 기도하신 후에 또 오셨더니 제자들이 또 기도는 안 하고 자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한 것은 정말 마음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하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교회에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봉사할 마음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봉사할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고 또한 우리가 연약했을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일은 주님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가 이제 자라실 때 예전을 기억하시면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대신 공부해 주신 부모님들 계세요? 혹시 시험을 대신 대리로 쳐주시거나 아니면 수학 문제를 아이들이 못해서 대신 공부해 주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공부할 때 뭐 하시죠? 어떤 도움을 주셨죠? 아이들이 피곤해하면 과일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뭐 몸보신하게 아주 맛있는 음식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학원에 보내주시고 특별히 미국에 사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라이드를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뭐가 있다면 공부한다고 하면 라이드 해주고 학교 라이드 해주고 학원 라이드 해주고 이렇게 도와준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 같이 무엇인가 기도하려고 할 때 어떨 때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성령님 제가 지금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에서 어떤 상사와 좀 부딪혔어요. 그런데 어떻게 처신할지를 모를 때에도 하나님 제가 저 상사에게 이런 말을 들어서 마음이 상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관계를 잘 풀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그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선한목자교회를 섬기시는 유기성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어요. 어떤 성도님이 소문을 퍼뜨렸는데 이 목사님이 하지도 않은 것들을 이게 했다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더 가슴이 아픈 것은 그 믿겨지지 않는 소문을 듣고 그것을 믿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안 하고 아 목사님이 그런 일을 했구나라고 그 소문을 믿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어려우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는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 막 이렇게 원망 섞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이 목사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응답이 아니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만 하신 그런 응답을 주셨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은 답답하고 막 마음은 답답해서 터질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더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을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라면 이럴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지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 마음속에 울컥하면서 그냥 통곡이 나왔대요. 그래서 밤새도록 우는데 목사님이 평생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눈물을 막 밤새 흘리다가 나중에는 왜 내가 이렇게 우는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후부터 그렇게 통곡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 답답한 목사를 보고 또 소문을 퍼뜨린 그 성도를 보고 또 그 소문을 듣고 방관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애통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 또 소문을 듣고도 아무 이야기 없는 그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일어나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셨대요. 그 이후에 이 문제의 상처는 완전히 없어지고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가 유지됐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 그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대처할지를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이 닥칠 때 나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온전한 사랑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사랑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어디론가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님 자의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가리켜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의 탄식은 어떤 탄식일까요?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대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로 가시는데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못하는 벙어리 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세우시고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라고 외치십니다. 이 에바다라는 것은 열리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귀 먹고 혀가 어눌한 그를 향해서 손을 양손에 끼시고 또한 침을 뱉어 혀에 대시니 그의 귀가 열리고 입술이 풀어져서 그가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식이요 성령님의 우리를 향해서 탄식하시는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정욕 때문에, 이생의 자랑 때문에, 또한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이 귀가 막히고 입술이 맺힌 그 우리에게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 탄식하실 때 우리의 입술 혀가 열리고 풀어지고 우리의 귀가 뚫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를 데리고 나가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이 마음
어두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탄식이 우리 안에서 역사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에 보시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들 한나의 기도는 입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속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의 입술은 뭔가 중얼거리지만 그 언어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다해서 탄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는데 탄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한나가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한나가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한 것은 아들이 없어서 탄식하며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아들은 없어도 되지만 사람들은 저 한나가 아이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주하는 그 소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냐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마음과 이 한나의 마음이 통해져서 이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도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죄로 인해서 얼룩진 우상으로 얼룩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아들이 필요했는데 이 한나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시죠. 그때 한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제목은 바로 영적으로 눈멀고 또한 영적으로 기막히고 또한 영적으로 벙어리 된 우리의 이 입술과 귀가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케냐에 이문미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이문미 선교사님, 우리가 이렇게 타서 먹는 그 티를 재배하는 그 티밭이 그의 선교를 하는 주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영어 이름이 유니스입니다. 유니스. 그래서 아이들은 이 선교사님을 부를 때 유니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그 티밭을 이렇게 가다 보면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막 달려옵니다. 그 어린 아이가 선교사님을 이렇게 위로 쳐다보면서 유니스, 유니스라고 막 부르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그러면 선교사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데 그 아이들은 선교사님을 부르면서 선교사님 저에게 뭐 좀 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유니스라고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니스라고 부를 때 선교사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 애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케냐에 있는 아이들이 신발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맨발로 다녀갖고 그 발에 상처가 많죠. 그래서 그들이 막 달려오면서 유니스라고 부르면은 저 아이들이 신발이 없는데 신발을 좀 사줄까라는 마음이 든대. 그리고 저들이 유니스라고 부르면은 저 녀석들이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저희들 위해서 빵을 사줄까라는 그런 마음이 딱 든대. 그리고 다시금 그들이 유니스라고 부르면은 저들이 학교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많은 돈을 주시면 저를 위해서 내가 정말 학교를 지을 텐데 라는 그런 선한 생각이 저들이 그냥 유니스 그냥 이름만 불러도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든대요. 근데 아이들이 그 누구도 선교사님에게 유니스 저 신발이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아이들이 뭐가 필요한데, 이것이 필요한데 라는 그 마음이 계속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답답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들 옆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저 사람이 뭐 간절한 뭐가 있나 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신다는 거. 이 유니스가 그 케냐의 아이들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아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라고 부르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만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니스 선교사님, 우리가 우리의 문제는 그분을 불러야 하는데 부르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들, 우리 안에 눈먼 것들, 귀먹은 것들, 또한 그 벙어리 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그 도우심을 구하며 아버지라고 외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파하시고 여러분들이 아픈 것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는 또 사랑의 역사를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